남자 여자 몰라요. 여자도 남자 몰라요. 사소한 거 하나부터 너무나 다른 남녀. 뾰루지 대처법 탐구 생활. 먼저 남자가 뾰루지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남자가 컴퓨터 앞에 앉아 졸린 눈을 비비며 총싸움에 매진하고 있어요. 피곤이 몰려온 남자가 졸음을 깨기 위해 뺨을 찰싹찰싹 때려요. 그런데 웁스. 갑자기 볼때기에 엄청난 통증이 몰려와요. 볼때기에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게 분명해요. 남자가 거울에 얼굴을 비춰봐요. 앗, 남자의 귤껍질같이 까칠한 얼굴 표피에 빨갛고 둥근 뾰루지가 보여요. 아, 되게 큰일. 남자가 손으로 살짝 터치하자 통증이 광대뼈를 파고드는 것을 보니 악성 뾰루지가 분명해요. 이런 건 초장에 잡아야 해요. 손 따윈 씻을 필요 없어요. 남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방금까지 코를 파던 양손 엄지손가락을 들어 뾰루지의 양쪽을 부여한 후 살짝 눌러 짜기 시작해요. 엄청난 통증에 눈물이 핑 돌지만 이를 악물고 뿌리까지 짜내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요. 결국 뾰루지는 사라지고 피가 솟아오르기 시작해요. 피는 봤지만 뾰루지는 완벽하게 해치운 것 같아요. 약 따윈 필요 없어요. 이런 건 그냥 침이나 발라주면 싹 낫는 거니까요. 다음 날 새벽까지 총싸움에 빠졌던 남자가 잠에서 깨어나요. 그런데 볼때기에 불사다구 백연발이 쏟아진 듯한 통증이 밀려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남자가 거울을 보는데 오 마이 갓. 볼때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어제 짠 뾰루지가 덧났나 봐요. 슬슬 남자의 승부욕이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이제 2판 4판이에요. 뾰루지가 죽던 볼때기가 죽던 붙어보기로 해요. 남자는 또다시 양손 엄지손톱을 볼때기에 가져다 댄 후 눈을 질끈 감고 막무가내로 짜기 시작해요. 무시무시한 통증이 폭풍처럼 밀려와 방바닥을 뒹굴고 눈물이 질질 흐르는 것도 모자라 뇌속까지 시큰거리지만 절대 물러설 순 없어요. 사나이는 그런 거니까요. 다음은 여자가 뾰루지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어젯밤 과음을 한 여자가 기신기신 밖으로 기어나와요. 그런데 오 마이 갓. 여자의 시선 6시 방향 코옆에 봉긋하고 찜찜한 무언가가 보인 것 같아요. 이때 여자의 가슴이 두근두근 콩닥콩닥 뛰기 시작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거울로 달려가는데 오 마이 갓. 견적 뽑아보니 3일은 성심성의껏 익혀야 그나마 손 쓸 수 있을 것 같은 대박 뾰루지 중 왕대박 뾰루지예요. 위치도 하필 코옆이라 잘못 익혔다가 점이라도 된다면 영원히 오서방점으로 남을 수 있어요. 완전 좌절한 여자는 방바닥에 쓰러지며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뾰루지가 났나 좌절해요. 일주일 후에 초대박 킹카와 소개팅을 하기로 했는데 완전 망했어요.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다고 이 뾰루지가 뿅 하고 사라져주진 않을 것이에요. 여자는 흉터 없이 뾰루지 빨리 없애기 대작전에 돌입해요. 뾰루지 흉터 없이 없애는 방법 1단계. 특별한 거 없어요. 뾰루지가 잘 익을 때까지 건들지 않고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에요. 뾰루지를 익히는 시간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에요. 봉구 솟아오른 뻘건 뾰루지가 거슬리고 간지러워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지만 잘못 만졌다가는 평생을 오서방으로 살아야 할지 몰라요. 두 손 두 발을 묶어서라도 참아야 해요. 또 한참 성나 있는 뾰루지를 실수로라도 잘못 만지면 머리끝이 찌릿찌릿하며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돼요. 점차 뾰루지가 연그러 갈수록 간지러움의 고통은 더더욱 심각해져요. 이 뾰루지를 한 번만 시원하게 긁는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겠다 싶을 때 여자는 뾰루지 간지럼 퇴치법을 조심스럽게 시행해요. 먼저 뾰루지를 중심에 두고 주변을 긁어젖히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잠깐은 간지러움을 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간지럽다면 뾰루지 주변으로 셀프 싸다구를 날려봐요. 고통으로 잠시는 간지럼을 잊을 수 있으니까요. 뾰루지가 나면 여자는 편안하게 잠도 잘 수 없어요. 잘 때 무의식적으로 뾰루지를 만졌다가 공든탑을 무너뜨릴 수도 있으니까요. 잘 때는 뾰루지에 티트리 오일을 발라준 다음 밴드로 뾰루지를 잘 덮어주어요. 그 후 여자의 손은 엉덩이 밑에 깔고 자야 해요. 익지 않은 뾰루지를 잘못 건드렸다간 평생 오서방으로 살 수도 있으니까요. 뾰루지가 점점 성그러 빨갛게 익고 커질수록 여자의 성격도 점점 삐뚤어져요. 누군가 여자의 얼굴을 쳐다보기라도 하면 내 얼굴에 뾰루지를 보고 비웃는 건가, 내 뾰루지가 그렇게 흉한 건가, 자격지심이 폭발하며 싸우고 싶어져요. 아, 비켜!
취업했다고. 당장 파운데이션과 컨실러로 덕지덕지 떡칠해 뾰루지를 감추고 싶지만 화장품을 발라 익히면 뾰루지에 상처가 더 크게 남을 수 있어요. 여자는 뾰루지 때문에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스트레스마저 쌓여요. 이럴 땐 단 초콜릿, 술, 커피가 짱이지만 뾰루지가 났을 땐 이런 것들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모두 뾰루지 유발 음식들이니까요. 여자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기로 해요. 몇 날 며칠 뾰루지를 정성스럽게 익힌 결과 뾰루지가 짝이 딱 좋은 상태로 노랗게 익어졌어요. 드디어 여드름을 짜는 D-Day가 온 것이에요. 여드름은 난 것보다 짜는 것이 중요해요. 여자는 하얀 거탑 장준혁 박사로 빙의해 여드름 수술 준비를 시작해요. 네, 준비됐습니다. 먼저 깨끗이 세수를 한 다음 스팀 타월로 얼굴을 덮어 모공을 열어주어요. 이것은 푹 익은 여드름이 더욱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양손에 면봉을 쥔 다음 위아래 각도를 잘 계산한 뒤 뾰루지를 압박할 위치를 잡아요. 한 방에 뾰루지를 없애지 못하고 여러 번 면봉질을 하면 여러 개의 상처가 남을 수 있어요. 여자가 심호흡을 한 뒤 뾰루지 제거 수술을 감행해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톡하는 소리와 함께 뾰루지가 터져 나오면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뾰루지에게 복수를 한 것 같은 묘한 희열감이 차올라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프더라도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꾹 짜내야 해요. 뾰루지의 뿌리까지 뽑아내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시 뾰루지가 생기기 쉬우니까요. 하얀 국물까지 모두 뽑아내고 나면 준비해둔 소독약으로 뾰루지 부위를 소독해줘요. 그 후 상처가 빨리 아물 수 있도록 새살이 솔솔 차오르는 연고를 발라준 다음 혹시라도 세균이 들어갈지 모르니 밴드를 부착해 세균을 원천 봉쇄해요. 뾰루지 짜기를 성공한 여자는 내일 뾰루지의 상처가 사라져 있기를 하느님, 부처님,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기도를 하며 잠에 들어요.